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2심 선고 공판은 회화 대작 논란에 휘말려 재판 중인 가수 조영남 측이 세계적인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조수를 시켜 그린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팔았다. 그렇게 1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영남 측은 작품 제작에 조수를 쓴다는 사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다. 조수가 있다는 걸 숨긴 적이 없다. 두 조교가 작업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면서 조수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밑그림을 그렸을 뿐 창작 행위를 한 게 아니다. 2008년 이전에도 조영남은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렸다. 화투를 회화로 칠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히 조영남 측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테크닉이 좋은 조수를 사용한다. 조수를 사용한 게 불법이라면 앤디 워홀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그림에 대한 숙련도가 작가의 여부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그리게 한 2에서 300점의 그림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조수들이 주로 작업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조영남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영남은 앞서 지난 3월 첫 번째 항소심 재판 때도 회화도 팝아트의 일부이며 대작 화가가 모든 그림을 그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